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역시 연말입니다. 뭐 날씨도 많이 춥지만 보통 연말에는 좀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되기 마련인데 올해 시장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시장도 춥고 경제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내년에 대한 경기 전망들도 좀 부정적인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또 시장도 마지막 날인데 또 많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아주 시원하게 빠져주는데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배당락 이전에 특히 이번에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들도 많이 나왔고 근데 항상 매년 나오는 겁니다. 매년 막판쯤 되면은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서 그 물량을 기관이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배당락이 있은 이후에는 기관에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걸 다시 개인이 받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매년 벌어지는 일이었고 올해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제가 연말에 한번 거리를 나가봤습니다. 실제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요즘 경기가 어떤가 한번 이제 절대 순복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경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당산, 홍대 이런 데는 좀 붐비더라고요. 그런 데는 좀 붐비는데 크리스마스 때임에도 불구하고 신촌, 이태원 이런 데는 상당히 한산합니다. 12시 면은 사실 이제 술 먹을 때 피크를 칠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시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 옛날 같은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느끼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또 날씨가 추웠던 부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딴 것보다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금리 인상이죠. 금리 인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대출을 땡기기도 힘들고 또 예금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많이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죠. 그것을 미국의 연준에서 바라고 있는 바고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 상태가 좀안 좋은 것도 사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에서 전 세계의 유동성을 줄이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의 경기 그리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고 소비도 감소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나쁘게만 볼 것인가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게요. 그러냐면은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그쵸.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한다면은 연준에서 태도를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인데 이제는 금리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논하면서 또 주가가 빠집니다. 사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는 상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는 얘기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게 경기가 축적돼 있는 구간인데 확장돼 있는 구간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또 빠지고 수축되는 국면에서도 또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빠집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는 경기가 확장 국면인가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일 때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주가 상태가 코로나 때 유동성 장세가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내년 장은 그래도 올해 현재 우리 시장이 2,200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장세에서 올라갔던 것 지금 다 빠졌습니다. 3,300까지 갔던 장이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 돌아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관심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보셨으면 좀 포트에 담아놓으셨으면 내년 장세 분명히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봉으로 봤을 때 올해 연봉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가 24.47%입니다. 현재 시간. 2년 연속, 20세기 이후에 2년 연속 우리 시장이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더 긍정적인 시장 진행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배치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일단은 뭐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뭐 어쨌든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국면이 내년에 또 전환될 수 있는 이야기들, 가능성의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잘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좀잘 살펴보고 투자해볼 만한 테마,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밀고 있는 게 있죠. 도로메타다 이러면서 제가 한두달 전부터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AR, VR, XR,
게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오늘 게임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제서야 게임주를 보고 계시지만 이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쵸. 어떻게 보면은 수익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컨텐츠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나와가지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부터 해가지고 계속 컨텐츠주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것들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본다면은 아직도 이런 종목들 갈 자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부담이 좀 덜한 것들 보자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K 컨텐츠에 대한 의견 변함이 없다라는 측면 네. 늘 보면은 컨텐츠주들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했는데 네. 오늘 분명히 게임주들은 아침에 엄청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더 꺾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컨텐츠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컨텐츠든 게임이든 중국 쪽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들이 오늘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컨텐츠주들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이라든지 네. 이런 쪽 웹소설 이런 쪽 시장이 대단히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웹소설 웹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옛날에 뭐 박봉성 이현세 씨 시절부터 지금 네. 나오는 시절까지 전부 웬만한 건 다 네. 봤습니다. 그때는 만화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만화죠.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그 형성이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메인 만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현세 씨나 이상세 씨, 야설록 이런 분들 밑에 네. 어시라고 하잖아요. 어시가 붙어가지고 만화를 그렸다고 하면은 요즘은 아예 팀을 만들고 구성을 해가지고 일본식이거든요. 회사에서 직접 만화를 기술적으로 찍어내는 단계까지 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제 만화의 시스템이 이제는 일본을 거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건 웹툰 관련주들 그런 측면에서 미스터 블루 그리고 대원 미디어, DNC 미디어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네.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관심 종목들의 흐름 좀 보겠습니다. 차트 어떤가요 요즘? 일단은 미스터 블루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미스터 블루부터 말씀드리면은 미스터 네. 블루 사실 지금 손대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4시 방송에서도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무증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쵸. 단기적으로 권리락도 나온 상태고 1월 10일이 되면은 무증 물량이 들어올 겁니다. 무증 물량이 들어오면은 이제까지 무증했을 때 많이 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 시총에서 예를 들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줄 갖고 있으면 두 줄을 주거든요. 근데 이 두 줄만큼이 1월 10일 날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중하는 물량이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벼운 돈으로 주식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따진다면은 이 종목은 이미 좀 움직인 종목이기 때문에 좀 손대기 좀 힘들고 다만 눌림목을 주고 한번 횡보를 해준다면은 역시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부분들이 있다. 특히 자체 IP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IP 신규 이제 작가들의 IP들도 갖고 있지만 과거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야설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무협 소설이나 만화에 대한 IP들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스터 블루 지금은 많이 올라갔지만 눌려졌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원 미디어 특히 이제 그 게임 같은 경우에 닌텐도 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써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체적인 만화나 웹툰 같은 것들 또 작가들을 고용해서 잡채 애니메이션들도 제작하고 있는 회사이면서도 더해서 그 닌텐도 위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들여와가지고 개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IP도 갖고 있는 네. 회사다. 그리고 관련된 상품들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고 이 종목은 그래도 주가가 좀 덜 움직였죠. 네.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DNC 미디어입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K웹툰을 그 글로벌하게 알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흥행리에 와감이 됐던 웹툰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나 혼자 레벨업 네. 나혼랩이라는 이제 웹툰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봤습니다. 완결까지 다 봤고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옛날에 어시가 붙어가지고 1인 체제 1인 이제 그 만화 체제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대규모로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만화는 다르구나라는 것도 좀 느꼈는데
그 DNC 미디어도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된 이 웹툰과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좀 탑픽 하나 골라볼게요. 내년에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일단 미스터블루 말씀드렸다시피 무증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손대기 좀 힘들고요. 네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빠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손댈 수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가 있는 고점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내시방송도 말씀드렸는데 2차전지를 지난주부터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시장에서는 이게 메인 테마다, 핵심 테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버텼을 때 우리가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종목 중에서 대원 미디어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미디어요?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미디어 K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체 애니메이션 채널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아는 애니메이션들도 방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캐릭터 상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9년에 37억 영업이익이었던 회사가 20년에 72억, 작년에는 123억,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성장을 하죠. 올해도 3분기까지 작년 동기 대비해서 35% 정도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에 반영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실적이 올라가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종목이 좋다라는 측면을 보셨으면 좋겠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한때 메타버스 관련주도 올라갈 때 급등을 했다가 한번 터는 자리 나오고 쭉 내려가서 지금은 네. 바닥권에서 바닥을 잡는 자리, 쌍바닥을 찍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진입하신다면은 크게 가격 부담도 없고 영업이 꾸준하게 올라가지만 주가는 아직 못 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대원 미디어는 어쨌든 다른 콘텐츠주들이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갈 때 못 가는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한번 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도 해보겠는데 그럼 가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현재 14,000원입니다. 현재 구간 정도 14,000원 정도면 뭐 충분히 사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바닥권에 붙어가지고 머리 조금 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장기평 때 가격까지만 해도 2만 원입니다. 먹을 게 꽤 있는 자리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구간이 장기평 제가 말씀드리는 검은색 라인이고요. 네. 여기가 2만 원이기 때문에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2만 원 말씀드리고요.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1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 미디어를 탑픽 종목, 최선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올해 마무리를 잘 하시고 내년에 이제 한번 대원 미디어 저희가 잘 공략을 해보면서 콘텐츠주들 어쨌든 내년에도 계속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가지 못한, 아직 가격이 저렴한 대원 미디어를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가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 또 올 한 해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새해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